날이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하는구만. 어이, 지나가는 용사요, 내 목소리를 들어보게. 어, 이 목소리는 설마? 그렇다, 이 몸이다. 뭐냐 바보검돌이, 너였냐? 후후후, 용사요, 자네가 용사임을 증명해보지 않겠나? 뭐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는 건데? 바로 이 전설의 검을 뽑으면 된다. 전설의 검? 전설의 검이 어딨는데? 전설의 검이 아니라 전설의 곰. 자, 여기 바로 이 몸을 벽에서 뽑아보거라. 아, 그럼 난 이만. 잠깐만. 벽에 팔이 걸렸으면 119에 신고하면 되잖아 바보검돌이. 후후후, 핸드폰을 두고 와버려서 말이지. 그렇다면 내가 신고해주지. 잠깐만, 이런 추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순 없으니 부탁한다 전설의 용사요. 쳇, 어쩔 수 없지. 딱기포. 후, 꼼짝도 안 하는군. 그따위 힘으로 감히 전설의 곰에 도전하다니 넌 용사 실격이다. 응, 그럼 이만. 아니 잠깐만, 기다려봐 동생아. 난 용사 자격 실격이라 빼주지도 못할 텐데 왜 부르나 바보검돌이. 원래 용사는 처음엔 약하다가 여러 역경을 딛고 점점 강해지는 법. 그럼 내가 지금 약하단 소리군. 마음에 안 드니 집에 가도록 하지. 사실 약한 이유는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거임. 오호. 그래, 용사 나 동생은 일상생활하며 들키지 않게 영웅 활동을 하고 있지. 오, 그래서? 그래서 누가 보고 있으면 함부로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다. 어허, 그렇군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써보도록 하지. 간다! 안 빠지는데? 누가 보고 있으면 힘을 쓸 수 없는 녀석 같은 이라고. 누가 보는데? 나? 그딴 식이면 애초에 힘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? 딱기포! 잘 좀 해봐, 이러다가 평생 여기 있게 생겼다고. 도대체 살이 얼마나 쪘으면 이렇게 당겨도 빠지질 않... 엥? 저기 뭔가 걸린 거 같은데 사탕인가? 오, 맞아, 이거 빼려고 당기는데 아까부터 안 빠진다니까. 혹시 그걸 안 당기고 손을 놓으면... 그럼 나는 빠지지. 다시 들어가! 다시 들어가라고! 이 용사가 타락했다! 딱기포!